자, 오늘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을 하기 전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점이라는 게 뭡니까? 가운데 점을 중점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중점에다가 M, 얘를 N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들아,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평행이 됩니다. 중점을 연결하면. 자, 두 개가 평행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아, 평행하면은 연관검색어 딱 떠올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게 뭐지? 억각과 동의각이 항상 떠올라야 돼. 평행하면은 무조건 억각, 동의각 떠올라야 돼. 왜? 억각, 동의각을 통해서 우리는, 각이 같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까지 플러스가 될수 있어? 닮음인가? 합동인가? 이런 것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두 개는 닮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1대 2라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무게중심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볼 건데,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가끔 그런 거 하나? 선생님, 니네 맡은 했는데, 책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어디를 딱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균형을 잡는 중심이지.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야, 그게. 알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도형에서의 무게중심을 지금 찾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삼각형이라는 그 도형에서의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사각형 무게중심 안 찾아요. 우리는 제일 쉬운 것만. 가장 기본적인 도형, 삼각형의 무게중심. 알겠어?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네요. 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선. 중선이 뭐예요? 중점을 연결한 선, 그게 중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서 이게 중점이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이 바로 중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몇 개가 있겠어? 세 개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A에서도 이렇게 긋고 B에서도 이렇게 중점을 긋고 C에서도 이렇게 그어보면 중선이 몇개 생깁니까? 세 개가 생기고요. 그세 중선의 교점. 교점이라는 거는 뭐야? 같이 만나는 점이 되겠지. 그치? 이 중점이 바로 뭐가 되냐?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중선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 중선의 뭐라고?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자, AD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중선이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중선은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무게중심을 당연히 지나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이비야, 길이비. 무슨 비? 길이비. 자, 그러면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중점에서 이 선분까지, 중점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비가 뭐가 되냐? 2대 1이라는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꼭지점이니까 얘가 2라면 얘가 1, 얘가 2라면 얘가 1의 길이비가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길이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선생님이 이렇게 중선을 세 개를 이렇게 그어보면, 여러분 눈에 지금 몇개 삼각형이 보입니까? 여섯 개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여섯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삼각형은 합동도, 닮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같냐? 넓이가 같습니다. 이 여섯 개 전부 다. 알겠어? 그래서 무게중심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그러한 소재야.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낼 수가 있어서, 우리 책도 뭐 유형이 14개인가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무게중심 하면은 무게중심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무게중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라고 반드시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 잘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어물쩡 어물쩡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야.
무게중심이 뭐야? 그럼 거기 뭐 그게 뭐 가운데 그 중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새 중선의 교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이 무게중심의 성질 제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 첫 번째는 무슨 비라고? 기립이. 기립이는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꼭지점, 무게중심, 중점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에서의 길이가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얘기했냐? 넓이 이야기했네요. 넓이는 뭐가 된다고? 6개 삼각형이 모두 다 뭐하다? 같다. 자,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내용들은 설명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M이나 여기 있는 N은 지금 뭘 연결한 거야? 중점을 연결한 거야. 그렇지? 중점 연결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평행이다라고 얘기했네. 평행이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고, 닮음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2가 된다. 여기까지가 줄줄줄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알겠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18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굳이 이런 거 비례식 세우지 말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은 그냥 암산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알겠지? 1대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반절에 해당하는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50이고 얘가 70이니까 얘네가 120.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되겠어? 60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하고 얘 둘이, 이 Y는 무슨 관계야? 동위각이지. 동위각 맞죠? 같은 위치에 가. 결론적으로 Y도 뭐가 된다? 60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냐? 69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y-x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는 얘기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12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 뭐 x는 6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y는 당연히 이거의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지. 1대2니까 그러면은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빼니까 답은 얼마? 4가 답이 되겠네. FG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G를 알아보기 전에 여기 한번 잘 봐봐. 상문제는 어쨌든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를 봐야 되냐? 수학은 얘들아 기호로서 여러분에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화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걸 내가 알아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거니 얘들아? 아, BG라는 길이하고 GD의 길이가 똑같아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EBD라는 삼각형은 1대 2의 관계에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D하고 그 다음에 DC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AED하고 AFC는 마찬가지 1대 2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자, FG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FG의 길이라는 거는 이 친구니까 선생님이 얘를 X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놔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X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EBD라는 친구하고 FBG라는 이 친구는 1대 2의 관계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냐? EX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어떠한 관계? 마찬가지 얘도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왜? 얘가 1대 뭐니까? 얘가 2니까 당연히 얘가 1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두 배한 거 4X라는 친구가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15가 돼서 X 날라가면은 3, 5, 15가 되죠. 약분하니까 아 X값은 얼마? 5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게 뭐냐면, 자, BC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BF는 내가 지금 8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길이만 알면 되는 거야? 이 길이만 내가 알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길이를 내가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지금 안 써먹은 게 뭘 안 써먹었냐? 얘하고 이것도 지금 써먹질 않았어. 그치?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도 지금 뭐에 써먹지 않았어.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나 그려줘야 되냐? 보조선 하나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게끔? 뭔가 닮은 관계가 형성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막꼭지각이 보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약간 이런 식의 모래시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어? 이 모래시계를 좀, 모래시계 알죠? 모래가 들어간 시계, 모래시계. 그쵸? 내일 모레만 볼 수 있는 시계, 모래시계. 자, 맞죠? 자, 어쨌든 모래시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두 개가 모아야 되더라? 평행해야 돼. 그래야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은 관계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기 볼 때 이 모래시계는, 이 모래시계는 모래시계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뭐가 안 돼? 닮음이 상관이 없어. 그치? 맞죠? 닮음이 상관이 없는 모래시계는 불량이야. 불량.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친구, 즉 BC하고 평행하게끔 내가 선을 이렇게 뭐하는 거야? 그어주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가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긋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닮음이야, 그치? 닮음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가 같다라는 거야?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닮음은 우리가 뭐만 같으면 닮음이야, 일단? 일단은 각이 같으면 닮음이 되겠지. 근데 그 각을 넘어서서 각이 같은데 거기에 길이 하나라도 딱 같아버리면 걔는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합동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둘이가 이제 합동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제 X라면 이거의 짝꿍에 해당하는 이 친구도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네 둘이 써먹었어 안 먹었어? 얘네 사용했어. 알겠지? 수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품이에요. 한번 써먹으면 그 다음에 다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알겠지? 그럼 어디에 눈을 돌려야 돼? 안 써먹은 게 또 뭐 있냐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 안 써먹었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X라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몇 대 몇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까지 아니네요. 여기까지만 되겠네. 뭐가 되겠어? 1대2가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X라는 거는 이 8에 얼마가 된다? 절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답이 된다. 선생님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선구, 무조건 선 긋는 건 없어. 이유가 있어서 긋는 거야. 그리고 도형에서의 보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거를 안 그리면,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그리는 이유를 꼭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얘들아, 딱 보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선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렇지. 그 생각이 들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은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AE하고 EF를 가장 간단한 뭘로 나타내라고?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몇 대 몇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AE하고 EF니까 EF 이쪽을 X라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우리가 아까 봤던 친구죠? 뭐야? 합동관계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X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X가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야, 여기 보니까 얘가 1대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1대 2가 돼야 되니까, 즉 이 길이하고 누구는 이 길이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즉 중점이 돼야 되겠지. 맞죠? 응. 그러면은 이쪽이 EX니까 너는 뭐가 된다? E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E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3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F는 뭐가 됩니까? 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X 약분합시다. 결론적으로 뭐가 답이 되는 거니? 3대 1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그렸는데 술술 문제가 뭐하고 있어? 풀리고 있네요. 자, 14번을 보니까
뭐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삼각형에서 얘들아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DEF라는 이 삼각형을 만들었어.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바깥에 있는 이큰 삼각형은 뭐가 되냐? 닮음이 됩니다. 왜?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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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렇게 되는 거야. 중점을 연결하면 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중점을 연결하잖아. 그럼 그 연결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선과 그 밑에 해당하는 그 밑변이자 변은 무조건 어떤 관계가 된다고? 평행한 관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친구하고 여기 있는 1번 친구가 평행하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친구하고 여기 2번 친구가 평행하고 여기 3번 친구하고 여기 3번 친구가 뭐 하는 거야?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 쬐까는 친구하고 큰 친구, 여기 친구하고 큰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친구하고 이큰 친구는 모두 닮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레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뭐 간단하게, 여기가 14라면, 얘가 14라면 나는 얼마 할래? 7할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면 나는 6할래? 네가 예를 들면 나는 9할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니죠? 맞죠?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거 세개 모아하면 되는 거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이거 얘네는 각각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어차피 나는 둘레만 내가 알면 되는 거지. 이 각각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 맞죠? 이거야. 이거 수학에서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더해야만이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 알겠니? 근데 그렇지 않고, A, B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를 한 방에 구하고 거기다만 C를 더해버리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냐, 나오겠니? 나오겠지? 힘 빼지 말고 문제 풀어야 돼. 알았어요?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해주면 되지.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각각의 길이가 1대 2의 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거몇 개? 세 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크니까 그냥 2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냥 이세 개를 더한다. 여러분이 뭐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중점을 연결했구나. 넓이가 얼마구나? 15구나. 이 얘기네. 알겠니? 자, 우리가 이제 뭐 다음 단원 할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두 개가 닮음이래, 얘네 두 개가. 둘이 뭐라고? 닮음이라고. 알겠지? 자, 수업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러 온거 아니에요. 알겠어? 이 시간에 집중해서 확 그냥 한 마디 놓지 말고 다 끌어당기라고. 알겠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1번 삼각형과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은 뭐라고? 닮음이야, 닮음. 알겠니? 근데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고? 1대 1에. 1대 1의 닮음비가. 알겠어? 닮음비가 1대 2일 때 넓이비는 과연 몇대 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자, 얘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 이 길이를.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2A가 되겠지, 뭐. 1대2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얘를 갖다가 H라고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어쨌든 똑같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EH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넓이. S가 넓이예요. 스페이스 공간.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렇게 되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H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나는 B를 알고 싶으니까 2분의 1 없애라. A 없애라. A 없애라. H 없애봤어. 그럼 이 동네는 뭐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았다. 그쵸? 이 동네는 뭐가 남았습니까? 4가 남았네. 와우! 이게 뭔 소리냐? 자, 길이비가 1대 2라고 하면 알겠니? 참고적으로 길이비는 닮음비입니다. 닮음비. 알겠지? 그러면 넓이비.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냐? 1대 4가 됩니다. 왜 1대 4가 되냐?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길이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해? 길이는. 아니 길이는 자로 구하면 되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 넓이 어떻게 구해? 아니 이 부분 하나 있었는데 진짜.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야. 상황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면 2분의 1 곱해주는 거고 사각형이면 안 곱해주는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얘들아 넓이는 뭐야? 아 가로의 길이와 세로 형태의 길이의 곱이 넓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길이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1대2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개 들어가면 또 1대2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1대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입체도형에서는 우리가 또 뭐를 구할 수가 있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지. 부피는 얘들아 길이가 몇 개 들어가? 세 개 들어가지. 왜? 가, 세, 노. 그쵸? 가, 세, 높이. 그게 부피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2 곱하기 1대 2 곱하기 1대 2니까 1, 1, 1 곱해봤자 1. 2, 2, 2 곱하면 뭐가 되겠어? 8. 1대 8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초딩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더니 얘들아 넓이를 구했어. 넓이가 35래. 넓이의 단위가 뭐야? 이거야? 아니죠. 이렇게 들어갔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야?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제곱이야. 제곱. 그럼 제곱이라는 게 뭐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가 밑. 뭐로 본다고? 밑. 몰라요? 알죠? 밑 지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지수는 밑을 지수본만큼 모아라 곱하라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 단위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이미 뭐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7cm 곱하기 cm입니다 정확히. 5cm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니네들이 의식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숫자끼리 곱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단위끼리 뭐 하는 거야? 곱해서 이렇게 35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부피는 부피 단위가 뭐였어요 혹시? 아 세제곱 했던 게 기억나요? 아 세제곱은 부피 단위구나. 그게 아니라고. 부피는 길이를 몇 번 곱하니까? 세 번 곱하니까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곱한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면 응용이 되고 변형이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니네는 살찌면 안 되지. 뭐라고 변해지지? 어쨌든 좋아요. 아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자 다시 말하면 길이비가 1대2다. 그럼 넓이비는 뭐다 얘들아? 1대4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작은 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15. 이 친구가 15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큰 친구는 얼마냐? 1대2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넓이비는 1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그치? 여기 작은 친구가 15니까 얘는 15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6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거하고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얘가 1대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니? 잘 들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면? 1대? 얼마? 1대 얼마? 너 아직 뭐 안 나왔어? 나왔어 좀 그렇게 얘기해봐. 1대 3이지? 왜 1대 3이야 이거는? 선생님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1대 3입니까? 길이 하나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이 바보들아. 알게 듣겠어?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아 1번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높이일 것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이거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똑같잖아 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1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요. 넓이라는 건 길이 곱하기 길이야. 알겠어? 그런데 닮음이라는 거는 각각의 모든 세 변이 뭐 하는 거야? 그만큼 작거나 크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높이가 뭐에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밑변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넓이비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이거 다 배운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어이. 사각형이 있고요.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의 중점을 각각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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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해서 연결했습니다. 알겠어?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이 H, E, F, G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냐고. 안 배웠어요? 정사각형? 평사지, 평사. 그치? 여러가지 사각형을 우리 공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각형에서부터 평사까지는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평사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직하고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그치? 직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말은 뭐? 말은 뭐에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 오케이? 정사각형은 그대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으신데, 자, 결론적으로 얘는 뭐란 얘기야? 평사야, 평사. 알겠지? 이제 뭐 그건 어쨌든 선생님이 한 가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 거고,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가 되겠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몇 대 몇이냐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대 2가 되겠지. 1대 2.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 얘가 평사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평사면 여기 있는 이 GF의 길이하고 HE의 길이가 뭐에? 두 개가 똑같겠지. 얘하고 얘가 1대2인데 두 개를 더한 게 얘하고 똑같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 니네 둘이를 더한 거는 뭐하고 똑같아야 되겠어? DB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럼 니네 둘이를 더한 거는 24가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2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 둘이가 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니네 둘이 더한 거는 이 친구의 대각선의 길이하고 뭐하다?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두 개를 더해서 답을 구하라 라는 문제하고 똑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말은 뭐야? 그래, 안 그래? 그치? 말은 뭐고,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그 뭐가 되겠어, 얘들아? 직사각형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거에 뭘 구하라고?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치? 우리가 뭐 좀 전에 다 얘기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은 바로 이 친구에 얼마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절반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이 20이면 이 친구는 11이라는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18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돼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마른 모니까 마른 모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는 직사각형이 되니까 아 네가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뭐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는 10이라고 9를 곱한 9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문제들은 얘들아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 뭘 좀 봐야 되냐면 밑에 있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 당연히 보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 1대 1 즉 1대 2니까 아 여기 있는 MQ의 길이는 이거의 절반인 뭐가 되겠구나. 얘는 아 6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도 눈에 보이셔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도 눈에 보이셔야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8이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상당히 단순한 거고요. 어쨌든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잘 봐. 이거는 잘 봐. 이거는.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알겠어? 어. 근데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겠어? 어. 조금씩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것이 도형이 있을 때 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익숙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도 한번 바라보고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들을 여러분이 조금 하시면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얘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이 친구다.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바라보는 관점만 여러분 좀 뭐 하시면 돼? 익히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은 뭐 6에서 4를 빼니까 답은 뭐가 된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볼게요. 자, 얘가 10이네요. 얘가 13입니다. 얘가 과연 얼마일까?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러면, 자, 얘하고, 자, 이렇게 똑같잖아. 그치? 항상 이런 문제는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뭐 긋는 거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10입니다. 왜? 얘가 평사니까. 맞아요? 그럼 얘도 10이 되겠다.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되겠구나. 이렇게 뭐 간단히 해결하면은 BC 길이 구하라.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16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23. 23번. 여기 봅시다. 항상 얘들아, 삼각형의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알겠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보시면 되니까 삼각형의 ABC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니 얘들아? 24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 먼저 이렇게 먼저 한번 짜게 봅시다. 이렇게 짜게 보면 당연히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짜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24를 갖다가 반반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4를 갖다가 두 개 중에 한 개만 내 걸로 가져올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여러분들 항상 뭘 체크하냐면 꼭지점이 높이가 같네. 이 얘기 높이가 같네. 알겠어? 얘를 밑변으로 보시면, 얘를 밑변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1번 삼각형과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의 높이가 얘로 뭐합니까? 같겠죠. 이렇게 바라보세요. 관점을 이렇게. 눈에 보여? 됐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똑같다고 표시되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한 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지? 답은 약분하니까 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에 대해서 몇 개 중에 얘가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2에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5분의 3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알아들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뭐 5분의 얘가 만약에 4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9분의 여기 있는 거 4 이렇게 한 방에씩 세워가지고 약분할 거 약분 쫙쫙쫙 하시고 답 한 방에 내는 이런 식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세요. 길이 B가 2대 1. 알겠지? 꼭지점 쪽이 2. 알겠어? 중점 쪽이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라고? 중선의 교점. 알겠지? 즉, 무게중심을 지나는 어떤 선이 있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떤 선이 지나? 그러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무조건 무슨 선이 돼야 돼? 중선 돼야 돼. 중선. 무슨 선? 중선. 알겠지? 꼭지점을 지나면서 무게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중선. 중선은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 알겠죠? 하나하나 명확하게 하면 수학은 정말 쉬워요. 헷갈리지 않는 과목이에요. 도덕보다도 쉬운 게 수학입니다. 도덕 어렵죠? 자, 9 이렇게 되겠다. 그치? 왜? 얘가 뭐니까? 중점이니까.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났네? 너 중선. 그러면은 니네 둘이가 모아난 뜻? 똑같은 뜻.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오케이? 니가 9. 그럼 너는 뭐가 된다? 1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이만큼은, 얘가 2대 1인데, 2대 1인데 2에 해당하는 게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항상 얘가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이거 뭐 비례식으로 풀면은 되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생 아니잖아. 그치? 뭐 어떤 자연수의 비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의 어떤 스킬만 이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어, 문제를. 무슨 말이냐면, 2에 해당하는 거는 1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만들어 버리면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2에 해당하는 값이 10이잖아 1에 해당하는 값이 5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뭐 머리를 싸맬 만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3에 해당하는 만큼이 x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되겠니? 1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개 한번 더 해봐라. 3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GH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잘 봐봐. 30번 문제는 2학기, 여기는 기말고사 부분이네요. 2학기 기말고사에 30번 문제 나옵니다. 나온다에 한 표. 한 100만원 걸리 내기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자. GH,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맞지? 쌤이 아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길이야? 2에 해당하는 길이야. 2에 해당하는 길이. 그치?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마저 하고 이걸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중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무게중심이 대략, 여기 뭐 이렇게 한 칸, 두 칸, 오, 컴퓨터다. 오, 나도 숫도 올리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라고, 얘들아? 여기가 G라고, 무게중심.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이 꼭지점 잘 들어봐.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이 무게중심까지는 이 몇 칸으로 나눈 거 세 칸으로. 몇 칸 나눴다고? 세 칸. 몇 칸? 세 칸.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이렇게 1대1로 나눴어. 얘는 몇 칸 나눴어? 두 칸 나눈 거지, 두 칸. 그래, 안 그래? 세 칸 나눈 거고 두 칸 나눈 게 콜라보 하겠다는 거야. 가수들 콜라보 하듯이 우리도 한번 힘을 합해보자, 이런 얘기야. 학생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세 칸 나누고 두 칸 나누면은 뭔가 딱 나누어지는 칸이 일치합니까? 절대 일치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세 칸인데 두 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얘를 뭘 생각하면 되냐? 아, 세 칸하고 두 칸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뭐가 되죠? 6이 되겠네. 뭐가 된다고? 6.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세 칸하고 두 칸은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아이씨 여섯 칸으로 쫙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뭐 하는 점이 생겨? 일치하는 점이 생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이 세 칸을 더 나누는 거야, 이렇게. 더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각각의 칸이 몇 칸이 됐습니까? 여섯 개가 됐죠. 어떻게 여섯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면 좀 안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오늘 선생님의 정성이 너무 많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는데. 이렇게 여섯 개. 맞지? 이 여섯 개의 길이는 모두 뭐하니, 얘들아? 똑같아. 맞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뭐,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이놈아가 얼마야? 지금 이거 물어보고, 이놈아가 얼마냐고. 알겠어? 한번 다시 볼까? 맞아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 중점을 연결한 선과 무게중심의 거리, 얘를 물어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지금 정확하게 중점과 무게중심인 여기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중선에 뭐가 됐어? 여섯 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알겠어요? 네, 오케이. 얘들아,
피자가 다섯 개가 있어. 그걸 여덟 명이 나눠 먹어야 돼. 어떻게 나눠 먹으면 될까? 그냥 뭐 다섯 명이 한 판씩 먹고 세명 굶으면 되지 뭐. 그쵸? 근데 여러분은 착하잖아. 똑같이 먹으려면 그럼 피자 다섯 판을 여덟 명이 어떻게 먹어야 돼? 어? 몰라? 계산 못하니까 안 먹을 거야? 각각의 판을, 다섯 판이잖아? 각각의 판을, 한 판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 여덟 조각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뭐야? 5, 8의 40그 개념이 되는 거야. 40조각을 만들면, 원래 다섯 판인데, 여덟 조각에서 40개를 만들면, 다섯 개로 나눠도, 여덟 개로 나눠도,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초딩 때 그런 거 했잖아, 얘네들. 왜 초딩 안 나오고 싶으면 그리고 있어? 초등학교 안 나왔어? 초딩 때 이런 거 배웠지, 다.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초딩 마인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별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세 칸, 두칸 이렇게 뭔가 콜라보를 하고 있다? 아, 그거의 최소 공배 수인 여섯 개로 쫙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길이를 나에게 물어봐도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한번 잘 봐봐. 자, 얘는 뭐라고? 6분의 1. 오케이? 얘는 6분의 1. 그러면은 뭐, 선생님 만약 이런 식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 당연히 6분의 3.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얘는 뭐 6분의 5. 이런 식으로. 어디를 물어보든 나는 뭐할 수가 있어? 그렇지. 내가 균등하게 딱딱딱 내놨기 때문에 여섯 개 내놨기 때문에 너한개 먹어, 너두개 먹어, 다섯 개 먹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수준의 문제야 이게. 아시겠나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는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전체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냐? 얘가 20이니까 얘는 10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30이라는 전체에 대해서 6분의 한 칸에 해당하겠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분하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다. 31번 문제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이 지는, 이 문제는 일명 무슨 문제? 지지 문제, 지지 문제, 지지지지. 그런 룰이 있어. 알아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선생님 신나서 아주 즐겁게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바 안 해. 선생님 되게 진중하게 수업해 원래. 그치? 자, 우리가 언제쯤 친해질까? 언제쯤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대화, 막 이렇게 대답도 하면서 할수 있을까? 좀 기대해 볼게. 자, 이거 뭐 지, 플라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플라임. 알겠지? 지 플라임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고요. 지는 ABC의 무게중심이고요. 지 플라임은 GBC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뭐가 되니? 너는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그거잖아, 그치? 얘는 그걸 또 나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오, 세칸 나눈 거를 또세칸 나눠버렸네. 아홉 칸 나눠버리면 되겠네, 이 얘기라고. 아홉 칸 중에 얘는 뭐, 몇 칸이 되겠니, 얘들아? 두 칸이 되겠지. 이해되니? 잘안 되시면. 이게 3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긴가에 또 뭔가 3분의 1이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두 같아지는, 이렇게 같아지는 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이 검은색을 다시 뭘로 한 거야? 다시 세칸 나눈 거 아니야? 2대1로.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 아, 세 칸에, 3분의 1칸에 대해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볼수 있게 연습하세요. 그냥 18을 갖다가 얘는 뭐 3분의 1이니까 일단은 뭐 6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물론 하셔도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방에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은 고달퍼도 나중에 편해. 알겠지? 18에 대해서 9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34번. 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외심 공부 시켰습니다. 외심 공부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당연히 외심이겠죠. 그쵸? 외심 공부 시키면 선생님이 외심의 위치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외심의 위치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 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언제까지 써먹는다고? 고3까지 써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도 선생님 말은 개똥망치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에이씨 내가 고3 퇴짜인데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지. 그쵸?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공식도 아니고요. 고3까지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 외심의 위치. 선생님 뭐만 생각하라 그랬어? 직각 뭐일 때, 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는 빗변에 뭐가 된다고? 아, 중점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면 이게 바로 외심이라고. 외심. 그래 안 그래? 이게 외심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같아져 버리네요. 그쵸? 얼마나 쉬운 겁니까?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30cm가 되는 거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전체는 얼마가 되겠어? 전체는 90cm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아니 미안, 이게 15입니다. 다시 15, 그치?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15cm가 될 것이고요. 얘는 그러면 AD 전체는 45cm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선생님 얘기했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6개, 7개, 8개까지 내려왔지. 그치? 쌤이 하는 대로 하세요. 9분의 8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약분 하니까 5사 얼마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볼게요. AC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 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AC의 길이. 은서요. 아, 집중. 자, AC의 길이. 이거지, 그치? 여러분들의 뭐가 보이죠? G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BD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중선이야, 중선.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도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4니까 얘도 4가 돼서 아, 이만큼이 8이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었지. 되니? 잘 들어봐. 이 8이라는 거는 얘들아 뭐에 대한 값이야? 2에 대한 값이야. 뭐에 대한 값이야? 2에 대한 값이야. 항상 뭘로 만들어? 1을 만들면 편하다고. 알겠지? 그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또 이거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똑같으니까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야? 그쵸? 3배가 되겠지.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니? 이런 식의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암산으로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냥 다시 이 친구가 무게 중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4구나. 너 8이네? 2에 해당하는 게 8이니까 1에 해당하는 4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3배가 이 친구니까 얘는 뭐가 된다? 1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얘들아 이게 뭐냐면 AMC라는 삼각형이 있고요, CBM이라는 두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각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각각의 중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 문제 푸는 거는 금방 풀지만 선생님 약간의 배경 설명을 좀 하면, 항상 이렇게 우리는 얘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두 개는 뭐한다는 얘기니?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러면 길이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칸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야? 27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한 칸은 여기는 9가 될 것이고 얘는 18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요구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는 둘이가 똑같고요. 둘이가 똑같으니까 18이 뭐가 되겠어? 절반이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9번.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XY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있으면 위에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아래에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알겠지?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연습하면 돼요, 지금부터.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되냐? 얘하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지? 이게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친구가 무게중심이래.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무게중심이면, 삼각형이 ABC인데 네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겠네. 그쵸? 그럼 2대 1이면 X값이 얼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2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X가 2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너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볼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살펴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몇 칸에 해당하는 길이? 두 칸에 해당하는 길이가 2란 얘기잖아. 세 칸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라고 나는 궁금한 거잖아, 그치? 두 칸이 2면 세 칸은 당연히 한 칸으로 갔다가 3배 하니까 3이 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니? 그러면 너는 3이 된다. 결론적으로 두 개를 곱해봐라. 답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개 모두 뭐하다고 얘들아? 똑같다고. 알겠지? 이렇게 세 개는 모두 뭐하다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합동이거나 뭐 닮음이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똑같은 거야?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43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어설퍼. 왜? 중선을 그리려면 다 그리든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 그렸더니 중선은 얘들아 뭐야? 각각의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세 개의 선을 다 그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삼각형 여섯 개가 보이고요. 삼각형 여섯 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거니? 두 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의 여섯 개 중에 두 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답은 6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48번. 뭔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어색하다. 야, 연결 좀 하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얘들아, 얘하고 얘가 넓이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겠지. 왜? 항상 강조합니다. 뭔가 밑변이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그치? 똑같은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내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 밑변의 B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알겠지? 이게 또 이렇게 삐딱하다고 또 이거 못 알아보면 또 안 돼. 그럼 얘가 섭해. 알겠지? 넓이는 어차피 밑변에 대해서 모은 거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둘이 똑같아. 맞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금 어때요? 똑같은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어쨌든 그랬을 때 ABC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24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자, 얘도 사실은 이렇게 더 연장을 하고 이렇게 더 연장을 하면
내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해.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요. 여기서 보면, 아,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두 개를 먼저 더해보자.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를 포함해보자. 그래야 되겠지.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 넓이 24에 대해서 1, 2, 3잖아. 그치? 세 개 중에 몇 개?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색깔 칠해져 있는 거하고 색깔 안 칠해져 있는 거는 두 개 중에 한 개가 되겠지. 맞지? 어.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또 2분의 1 더 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쵸? 얘네를 하나로 봤을 때 두 개 중에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답은 뭐가 된다? 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시니까 얘는 일단은 이만큼의 넓이라는 게 전체 90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3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모아면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지. 그랬을 때 내가 구하려는 게 쪼개지면 안 돼. 내가 구하려는 게 포함되면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약분해보면 얘는 30이 되고 약분해보면 뭐가 되겠어? 5라는 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52번 한번 봅시다. 52번을 보면 이제 뭐가 등장을 했어 얘들아? 평행사변이 등장을 했어. 그치? 자, 평행사변형은 얘들아 삼각형 두 개 뭐 하는 거야? 붙여놓은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봤어. 이렇게 잘라봤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봤어. Yes. 자,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일단은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얘만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알겠지? 얘만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P라는 친구는 누가 됩니까? 교점이잖아요. 중선이잖아요. 얘도 중선이죠? 맞죠? 왜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면은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거를 이등분하니까 결론적으로 중점을 지나게 돼 있잖아요. 그치? 여기 있는 P가 바로 뭐냐면은 중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얘가 무게중심이야. 그러면은 얘가 2라고 할 때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는 이 친구를 묶어. 이 친구를 볼 거고요. 이 친구를 보시면 당연히 얘가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얘가 2일 때 얘가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뭐야? 둘 이런 상황이 돼버리네. 그치? 알았어요? 지금 싹 지워볼게요. 아, 구하라는 이 친구는 결론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답은 9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풀어보시고요. 55번 한번 봅시다. 55번 한번 볼고요. MN의 길이 구하래. 자, MN의 길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아까 봤던 거야. 얘하고 얘는 어떻게 했을 때 요렇게 잘랐을 때 뭐라고 얘들아? 무게중심.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다 얘기했죠 아까? 아랫동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윗동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 그러면은 너 10이라는 게 몇 칸에 해당하는 거야? 두 칸.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몇 칸에 해당하는 거 물어본 거야? 세 칸. 이런 말 아니야. 그치? 너무 간단하죠. 그럼 두 칸에 해당하는 게 12이니까 한 칸은 뭐가 되겠어? 6이 되고요 곱하기 3만 해주면 18이라는. 아, 뭐야? 잘 보세요.
자, 이 친구만 생각해, 이 친구만. 얘만 봐. 삼각형 몇개 보여? 여섯 개 보여요? 여섯 개 넓이는 모두 다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원래 알면 안 복잡한 거야. 모르니까 복잡하고 그런 거야. 자, 이 친구 봅시다. 이렇게. 자, 얘도 보세요. 여섯 개 삼각형이 보여요? 결론적으로, 아, 평사는 삼각형 두개 모아놓은 거라고? 붙여놓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하나에 무게중심을 연결하면서 6개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모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2개의 작은 삼각형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12개 중에서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있다고, 따고, 따고, 있다고. 야, 이거 얼마인지 맞춰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얼마야, 넓이? 이렇게 문제 내는 거. 아이씨,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뭐게 뭐야. 12개 중에 2개래. 그러면 전체 넓이 곱하기 12분의 2, 6분의 1. 끝! 빼기 문제야, 그냥. 알아들어요? 쉽죠?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이거를 12개로 나누는 방법만 12개로 나누는 방법만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해하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12개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나누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잘 들어.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 대각선을.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 알겠지?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1번 동네하고 2번 동네로 일단 나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2번 동네에는 삼각형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6개로 나눠져, 안 나눠져요? 나눠지죠?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아, 30이니까 30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반응이 없는 건 뭐지? 된다는 거지? 아니, 원래 12개잖아.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삼각형 2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당연히 몇개 삼각형이 나오겠어? 6개가 나올 거 아니야. 6개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중에 2개 물어본 거니까 여기도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삼각형이. 그러면 12개 중에 2개니까 얘는 6분의 1 약분하니까 답이 뭐가 된다? 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여기 한번 다시 봐봐. 이거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럼 도대체 몇 개죠?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대각선 그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얘들 이렇게, 평사가 이렇게 있어. 대각선 이렇게 그었어. 알겠지? 그러면, 대각선이 그어지지 않는 점이 몇 점이 있습니까? 두 점이 있죠. 몇 점이 있다고? 두 점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자, 여기 1번 점, 봐, 잘 봐. 1번 점, 2번 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1번 점에서,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는 거야. 오케이? 대각선 지금 연결되지 않은 두 점이야. 알겠지? 왜? 당근이 왜? 얘가 대답한다. 대답 안 하니까. 맞지? 당근! 이러잖아요. 자, 여기 봐. 그 다음에 또이 점에서 뭐할수 있어?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연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몇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있지? 잠깐.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기를 원하냐면 12개의 똑같은 뭐를 만들기를 원해? 삼각형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 있어. 알겠지? 그냥 막 그리다 보면 이게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각선이 없는 이 친구,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중점을 또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지. 되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둘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겠네. 알겠어? 그러면 이 12개가 모두 모아다는 얘기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대각선이 이렇게 일단 그어져 있으니까 대각선이 안 그려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 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12개의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몇 개에 해당하니 얘들아? 두 개에 해당하겠네. 그치? 자, 48 곱하기 12분의 2니까 6분의 1 약분하니까 8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이 친구. 58번. 되게 좀 복잡해 보여. 그치?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 대각선을 기준 삼아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그었고, 여기도 안 그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안 그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친구 이렇게는 그어져 있지. 됐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로 나눠진 거니? 12개로 나눠진 거고 그거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아 96에 대해서 12분의 4 즉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분을 쫙 해버리면 답이 32라는 2번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고생했습니다.